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와! 대박 성과. 네, 여러분 우리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와우, 굉장히 뜨거워요. 네, 진짜 오랜만에 드리는 4개월 만에. 네, 4개월 만에. 일단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SF9 네 번째 미니앨범 맘마미아 컴백 쇼케이스 MC를 맡은 다원 찬이입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쇼케이스 오프닝을 좀 색다르게 준비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또 뜨거운 반응을 해주시네요. 저희가 뮤지컬. 하는 맛이 있네요, 확실히. 좋아요. 그쵸. 저희도 준비하면서 얼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우선 SF9 컴백을 기다려준 판타지 분들께 정식으로 한 명씩 인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네. V라이브를 통해서 시청 중인 판타지 분들께도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네, 영빈이 형부터 그래요. 한 명씩. 네.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영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아, 저 영어로 해야 되죠? 네네네. 오케이. So happy to see you guys again with our new title, Mamma Mia. I hope you guys like it. Please enjoy the night. Thank you. 오. 와, 다음 우은 씨. 네네네. 네? 지은 씨. 지은이 여기 있어요. 네. 꿀목소리. 네. 네, 안녕하세요. SF9 꿀목소리 지은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SF9 노은입니다. 따자하오, SF9, 워시 SF9 노은. 춘지 고도 하마. 쉐쉐 따자. 아, 좋아요. 다음 주호 씨. 네, 안녕하세요. SF9 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태양입니다. 네? 긴장하셨어요? 태양 씨, 일본어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파노미나상 오이사 시부리 데스. 하이. 보기타치 SF9가 타이틀을 맘마미아 데 가이타 키마시타! 마지막! 오모시로 곡데 카와이 스가타오 미루코토가 데키루 곡데 미나상가 이쇼니 타노시메루 곡다토 오모이마스. 오인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조즈 조즈! 니혼고 조즈. 잠시만요. 그가 나타났다! 와! 와우! 화제의 중심! 화제의 중심이잖아! 화제의 중심! 네, 안녕하세요. SF9 희영입니다. 와!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이자 실세 찬이입니다. 와! 끝이에요? 예, 오늘의 MC를 맡은 찬이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빵은 빼먹었네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F9 찬이랑 같이 MC를 맡은 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준비가 돼 있어요. Respiro mucho amor a nuestra canción Mamma Mia. 스페인어로 하셔도 좋겠다고 하셔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Hola. Hola, español. Esta. Hola. 일단 뭐 일본어로도 このようにショーケースができてすごく嬉しいです。新しいアルバムも発売し、ちょっと待って、久しぶりに会うので、大丈夫しますので、本来4カ国語が難しい。皆さんが応援し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のショーケースも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잘했어요。일단자리에앉아서편하게한번얘기를해볼까요？네，그럼시죠그죠。우리또굉장히오랜만에보는거라긴장이많이되네요。아반만일어서반만앉아요일단네저희가오슬레미어로열심히활동을하고이번컴백열심히준비를했잖아요맞아요일단멤버들은어떻게지냈는지간간히근황을한번씩들어볼까하는데일단로운씨네네네정글다녀오셨잖아요아맞아요오다녀왔죠여러분다음주에방송이돼요그러니까맞아요맞아요기대많이해주시고그리고또로운씨그드라마어바웃타임예네축하할일입니다진짜로 7.8기멋있다사실많이떨어졌습니다그아그래도 아니에요 、네、 갔다가굉장히또상남자가돼서돌아왔잖아요아그쵸그쵸아근육이네근육이막붙어왔어요그러니까요아정글오 잠시만안돼요아직벗을 정도는아니고일단다음주에그방송이되는데여러분들제가진짜멋있었어요저도
스스로요? 네, 네. 사실 가서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이 씻겨주겠지, 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못 씻었어요. 괜찮죠? 저도 그래서 방송 나오기 전에 걱정이 되는데 제발 괜찮길 바래요. 저도 제발 괜찮길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예고편 보니까 안 씻어도 그 정도면 오 훌륭해. 네, 로운 씨의 정글의 법칙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바이지만 아무래도 또 저번 주에 방송했던 맞아요. 아, 고등 래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로. 예.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격하시더라고요. 우리 휘영이가 저런 친구였나 하고 굉장히 또 많은 감동과 감격을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희 멤버들한테 일단 감사드리고 일단 뭐 제가 그만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좋게 반응해 주시니까 감사드리죠. 아니 뭐 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뭐 네. 에피소드라던가 뭐 잘 챙겨줬던 멤버가 있었다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이걸 계속 말하더라고요. 사실 노리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 멤버 전원이 일단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상혁 씨가 네. 제가 가사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 이것도 말해달라면서 2만 원어치의 간식을 사서 2.5만 원어치의 간식을 사서 당 좀 충전하라면서 아하. 주더라고요. 근데 뭐 모든 멤버가 다 진짜 네네 잘 챙겨줬죠. 다 너무 잘 챙겨줬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휘영 씨가 또 굉장히 잘했던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재윤 씨랑 뭐 인성 씨 네. 같은 경우에는 찬희 씨도 네. 포함해서 예. 이번에 또 휘영 씨 졸업까지 했잖아요. 네. 고등학교와 아, 각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랑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랑 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아. 한 번씩 또 말씀을 해주세요. 고등학교 먼저 말해볼래요? 아, 고등학교 우리 아 우리 선배니까 그래 어린 친구들부터 찬희 씨 먼저 하세요. 아 일단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게 사실 믿겨지지가 네.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졸업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3년이 솔직히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벌써 졸업을 해서 나이를 네. 먹었다는 게 벌써 졌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네, 아직 근데 졸업은 했지만 아직 네. 성인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영빈 씨 표정을 보세요 지금. 영빈 형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저 졸업 아직 안 했거든요, 대학교. 아, 그렇죠. 아직 재학생이에요. 그렇죠. 영빈 씨도 뭐 이제 앞으로 뭐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대학생. 네, 네. 이제 또 이제 졸업을 하신. 네, 열심히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기쁘고 언론 정보학과 졸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재윤 씨, 우리 네. 그 우리 이렇게 셋이 아 막 갔었잖아요. 맞아요. 갔었잖아요. 졸업식에 갔었어요. 재윤 씨 졸업식에.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약간 맏형 라인을 네. 컨셉으로 해서 아 진짜요? 싹 갔다가 싹 맞죠. 아니 제가 갈라 했는데 못 오게 하더라고요. 맏형 라인들만 나도 재윤 형한테 내일 갈까요? 물어봤는데 그때 못 오겠다고 말 절대 안 했고요. 오겠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이렇게 거짓말 할까요? 이건 진짜로 아니, 여기 카메라에 대고 내가 말을 재윤 씨가 아 오는데 아 뭐 알아서 눈치껏 와 뭐 이러는데 아 근데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길이 막혀가지고 늦게 갔는데 맞아요. 학사모를 못 빌렸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사진을 못 찍을 뻔하다가 다행히 운동장에 가서 어떤 빌렸죠. 분께 친절하게 여쭤봤더니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께 네. 저희 매니저 형이 가셔가지고 죄송한데 아 그래도 네. 다행히 그래도 졸업사진 네. 예쁘게 찍었습니다. 흔쾌히 아, 네. 주셔가지고 좋았던 일이 아닐까. 이번 중에 영빈 씨가 장난을 네.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영빈 씨. 맘마미아가 잘 들려나 봐요. 대박 날라나고. 네. 올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겠지만, 나는 이번 활동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개인기 개발했다. 팬들한테 보여줄. 제가 알기로는. 있다. 네. 저 머리 빨리 기르기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요, 어떻게요? 지난 6개월 동안 저 이만큼 길렀어요. 아 진짜요? 네. 잠시만요. 아 장난. 아 이거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영빈 씨 그 약간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나 이런 걸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머리를 빨리 길었다고 하길래. 아 그러네. 아니 근데 맞아요. 막
지난번에 밤늦게 막 혼자 저기요 혼자 자꾸 나와 혼자 남아 제가 같은 방 쓰잖아요 숙소에 연습한 게 아니었나 보네 들어오던데. 제가 같은 방 쓰는데 침대 밑에 아 잠깐만 저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라고요? 진짜 안 돼 그만하세요 아니 웹하드 뭐야 웹하드입니다 웹하드 웹하드가 아 웹하드가 아닌데 그거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외장하드 외장하드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휘영 씨 아까 뭐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개인기가 또 있다고 그 저는 이번에 준비한 개인기는 뭐 다른 거 아니고요. 다원이 형이 멋부릴 때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요? 예. 네. 모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단 제 생각엔 비슷하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멋부리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무대나 아 무대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뭔가 그 내가 최고다. 아~ 내가 평정했다. 필요하죠. 아, 필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무슨 소리 일단 뭐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온다. 아! 제가 똑같아. 아니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원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 이거는 이제 갈비 같은 걸 먹다가 이제 살짝 낀 거예요. 나 또 하나만 더 있어요. 다원이 형 못 볼 때. 아 알아. 유명하죠 이거. 다원이 형 못 보는 거 다 알 수 있어 멤버들이 그렇죠. 팬분들도 막, 아실 수도 있어요 아유, 아실려나 봐 보여주세요 예. 예. 한번 아니, 보여주세요 사실 저는 목을 풀 때 혹시 꿀벌이에요? 아니, 목을 목을 풀 때 저는 목을 좀 혹사시키는 편이에요 보여주세요 그럼 아니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혹사를 시키는 편이에요. 맞아, 그래서 맞아. 굉장히 많이 스타일. 시끄러워하는데 아 제가 근데 그래요? 이래요? 네. 아 근데 이래요. 오늘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아까 멋부릴 전 멋을 부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이거 몰라요? 어 이거 이거. 아 물론 무대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눈 하나 깜빡하기. 여기 눈썹 하나 이렇게. 아니 피살기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 아 네. 제가 무대에서는 확실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귀여워요. 아니, 멋있어요. 귀여워요. 멋있어요. 시그니처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 당황했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또 트로트 버전 만만 트로트를 연습하신다고 재윤 씨. 저요? 네. 저 처음 듣는데요? 트로트 버전을 또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또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아 그게 약간 좀 약간 원래 레트로 개인기, 장르잖아요. 개인기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약간 진짜요? 네. 약간 장르가 약간 공 짝짝 공 짝 약간 이런 느낌이라 트로트를 한번 불러보면 네네. 괜찮겠다 싶었죠. 보여 들려주세요. 한 소절 맘마미아 트로트 버전 약간 맘마미아? 네. 네. 홀레 맘마미아 오늘 아름다워 아니 고창력 고창력이네요. 다원 형도 같은 창. 그쵸. 태양 씨도 되게 잘해요. 저요? 아까 했었잖아요. 사실은 태양이가 먼저 시초였어요. 아 진짜요? 네. 아까 살짝 했던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아 아까 그냥 장난으로 네. 트로트 잘 부를 것 같다고 보여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귀여운데. 아, 바로 보여주세요. 홀레 맘마미아 너무 아름다워 이거 판소리 아닌가요? 판소리 하이야 요즘에 태양이 국악을 연습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모든 장르를 섭렵하겠다 이거예요 전통의 그런 거를 연화하기 위해 잘하네요 제가 한번 또 배워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돼요 홀레 맘마미아 홀레 맘마미아 표정이 살아있다 잘한다 표정이 살아있다 얼굴로 하네요 다음에 잘하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대로 정식으로 한번 또 불러보고 싶네요 와, 예. 잘하네 뭐, 그 정도로 뭐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아, 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보고 싶은 거 아마 팬분들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나요? 그 요번 뮤직비디오의 이제 메인 댄서는 아. 이제 태양이 뭐 영빈 형 찬이가 아니라 인성 형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영빈 형도 인성 형이 신스릴러 신스릴러 진짜. 인성 씨가 또 방금 또 자기 얘기 나왔다고 또 이렇게 또 미소를 살짝 이꼬리 미소가 올라가네요. 드디어 좋네요. 이제 안도감에. 네, 그래서 네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네. 그 뭐 간단하게
프리스타일 뭐, 보고 싶어요? 프리스타일 댄스 한번. 오. 태양이가 빅박스 해주면은. 원래 제가 거기 뮤비에서 그렇게 춤을 많이 추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많이 추게 됐어요.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오. 네. 간단하게 태양 씨랑 요즘 연구하고 있는 프리스타일 루틴이 있는데 살짝 보여드리죠. 근데 아, 이게 무반 그냥 해요 이렇게? 네. 5, 6, 7, 8.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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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가 봐요. 이렇게. 오. 아, 우리를 보고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뮤비에 나왔어요, 이게. 오. 뮤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나 보고 싶어. 아, 근데 진짜 뮤직비디오 이제 비하인드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에서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인성 씨. 네. 진짜 너무 뭐. 재밌고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인성 형이 제가 봤을 땐 이 뮤직비디오에 그 이제 주인공이 아닌가. 맞아요. 모두가 주인공이죠, 사실. 네. 그렇죠. 굉장히 또 다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건 본격적인 게 아닌가요? 그거 아시죠? 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아하하하. 네. 한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찬이 씨. 그죠. 네, 저희 방금 이제 6시에 갓 발매된 따끈따끈한 새 앨범 네. 맘마미아가 이제 하이틴 뮤지컬 무비스타로 SF9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그럼 맘마미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들 이번 앨범 자켓 사진들과 맘마미아 뮤직비디오 보셨죠? 네. 네. 휴영 씨 어땠어요? 예. 무릎을 막 긁고 계시는데. 아니요.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일단 자켓이 일단은 다들 이번에 이를 갈았더라고요. 아니 인성 형이 나는 진짜 5kg 빼는 거 보고 나는 알아봤어. 아하. 너무 말랐어요, 진짜. 지금 40kg 아니에요? 지금 30이래요. 콧날에 베일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요. 그 자켓도 네, 네, 말해주세요. 열심히 근데 멤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같이 옆에서 줄넘기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와 재윤이 형 활배근이? 네. 잠시만요. 할배근이요? 할배근이. 오 그냥 뭐 장난이 아니고 일단 뭐 자켓도 자켓인데 뮤직비디오가 아무래도 그 색감이 진짜 예쁘게 나 찬이 달리는 거 보고 좀 같이 달릴 뻔했습니다 진짜. 저랑 파트너잖아요. 사실 저희 그거 있죠. 저희 의자 던지는 신이 있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찍은 신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SF9 네 번째 미니 앨범 맘마미아의 V 라이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와 많은 하트수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잘하네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굉장히 재미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재미있었어요? 어떤 장면이 제일 재미있었는지 한 번씩 말해볼까요? 뭐? 에? 네? 아, 네. 굉장히 또 뭐라고요? 아이고 저를 또 놀리시네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네. 티저가 공개될 때마다 저희도 약간 그 모니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팬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 좋아요. 굉장히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앨범에 대한 수록곡들을 한 번씩 들어보고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